어디죠? 여기가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행사에 저희가 또 초대돼서 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보이는 처음이에요? 5,000명 맞아요. 5,000석이라고 하는데 5,000명이라니까 아 5,000명이구나 했는데 막 달라. 맞아요. 어, 달라. 저희가 롯데월드 공연했을 때도 진짜 사람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랑 비교가 안 되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했던 무대 중에 가장 큰 스케일의 무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나중에 콘서트를 한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치 그치 그치. 약간 1위 무대 예비 체험.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평소에 책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고 있는데 취향에 맞는 책도 있고 아닌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그 스카페이스인가? 알파치노의 스카페이스. 아, 그 원작을 읽다. 맞네. 영화가 명작이야. 오늘은 이제 음방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여름방학을 공개하는 날인데요. 여름방학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팬사인회 할 때마다 항상 우리 노래가 나오잖아. 애들이 여름방학 나올 때마다 춤추고 싶어가지고 막 몸이 근질근질거리더라고. 아, 맞아, 맞아. 옆에서 보니까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직 아무 공개 안 됐어 이러면 아 맞다. 이제 오늘 최초로 보여드립니다. 그치. 여름방학 아이돌의 핏벨트 차는 방법. 여기 보통 저는 주로 왼쪽에 인이어를 넣고요 오른쪽에 마이크를 넣는데요. 찍찍이로 치면은 뒤에 뚜껑한 거 나오거든요. 마이크랑 인이어를 넣고서는 귀에 꺼지면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오늘 뚜껑이 완전 특이합니다. 바카 같은데 제 등 위에서 타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안무 있는데 둘의 안전을 위해서 커스텀으로 만든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쉽게 내릴 수 있게. 안 돼. 맞아요. 나인나이 선배님과 챌린지가 있는데 다른 선배님들과 챌린지를 찍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열심히 따고 있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두 곡을 하고 오늘 두 곡을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저희 댄서 선생님과 굉장한 특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특훈을 했죠. 엄청난 특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오늘 위고와 여름방학 Countdown 3, 2, 1 and go! 지가 잡자하니까지 멈출 수 없는 것 이제 산옥 올라가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는데 저희 산옥 끝나고 나서 위 팬미팅이 있는데 시간이 그리 길진 않지만 그래도 소소한 대화를 할 생각이 굉장히 설레고요. 안녕하세요, 저희입니다. 저희 미팬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른 시간에 응원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텐션이 오르네요. 여름방학을 오늘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네. 지금 찍으면 안 돼요. 이것까지 입어야지 무대 의상이란 말이에요. 짜잔. 이제 여름방학을 할 준비가 된 포탈챔입니다. 자켓 의상을 입고 여름방학 무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야. 좀 이따 만나요. 네. 처음에 빵빵빵빵빵빵빵 딴딴딴 하면서 포즈 바꾸는 게 있는데 어제는 원래는 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바꾸려고 조금 연구 중입니다.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서 있다가 와 예뻐 돌라는 거였는데 오늘은 약간 이러고 있다가 와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와 딱
이렇게 하면서 표정을 바꿀까요? 아니 이것도 심지어 샵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있다가 자꾸 샵에 들어갔는데 어? 야 우리 지금 커플티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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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처음에 커플티다를 듣고서는 디자인이 비슷하거나 뭐 그런 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수고해 수고해. 오늘은 저희 2주차 이제 처음 다시 엔카운트다운으로 돌아왔고요. 오늘 또 특이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폭풍이 와가지고 지금 비바람이 엄청 거세게 불고 있어요. 근데 태호가 이런 발음이 있는데 태호이 나보다 잘하는 거 같아. 태호 어떤 발음이라고? 라리아 오우. 제가 그 하도 수다에 닮았다고 해가지고 수다에 닮은 표정을 좀 연구해봤거든요. 하나 자 이제 첫 입술에 내밀고 좀 모으면은 물개 닮았어요. 와 닮았죠? 그건 진짜 닮죠? 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또 생방을 위해서 저희는 아무튼 잘 끝내고 올게요. 카메라 리허설 하고 왔습니다. 뭐지? 저의 위고 안무 제스처 같은 걸 프리 있는 부분이 조금 바꿔서 어제 연습해봤는데 그래서 카메라 리허설 때 조금 생각하면서 했는데 다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랑 밥 먹을래? 왜 안 돼? 모기 잡았다. 심쿵 했잖아. 오늘은 2주차의 마지막 인기가요에 왔고요. 의상에 저희 태어난 연도가 적혀있어요. 이 의상에 연도가 써있으면 뭐가 좋지?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아니야 이거 살짝 힘들 봐. 조금 멀리서 찍어야 되지 않나? 너무 멀는데요? 줘봐요 후빈이 형 무대 딱 제대로 딱 찍어줄게. 오케이 각오해라. 봐봐 잘 나와서 일단 현준아 현준아 아니 모델이 별로네. 오른쪽 볼 절대 지켜. 인디캠 제가 오른쪽 볼 왜 가리고 있는지 알아요? 봐봐요 여기에 귀여운 자국이 하나 나 있거든요. 제가 볼에 붙였던 인이어 테이프를 떼서 거기에 있던 화장이 지워졌어요. 짜잔 거울이에요. 안돼 민디캠 이런 거 모르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막 하이틴 영화에서 이제 잠깐만요. 부모님한테 영상 편지 하나 남겨주세요. 한국어로? 아니요, 왜 한국어로 해야죠. 엄마, 아빠 태국 곧 가니까 선물 기대할게. 뭐가 기대하는 선물이죠? 입국 선물? 컴백 선물. 아, 컴백. 저희는 아니지 내가 저희는 하면은 오늘 뮤직뱅크에 왔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아, 한빈 박하 박하 한빈 기수 우리는 오늘 뮤직뱅크에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뮤직뱅크에 왔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기자 김희수입니다. 지금 여기 현장은 목을 푸는 현장이고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위더스 뉴스의 김희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희수의 TMI는요 오늘 의상을 처음 입었을 때 뒤에 이름표가 붙어있었거든요. 그 이름표가 붙었는지 모르고 사진을 열심히 찍었는데 짠 희수가 붙어있었던 사실. 본인 파트 프리 제스처 같은 거를
긴장해서 그런지 카메라 리허설 때는 뭔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생방 때는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서 쿠키 받았어요. 혹시 편지도 있어. 편지가 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고 적혀 있는 게 진짜예요, 진짜. 저는 이제 생일 선물이라고도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생일 선물이다. 그 여기 딱 들어오는데. 여기 앞에 birthday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 생일을 위한 서프라이즈인가 했는데 그냥 붙어 있는 거였어요. 그렇지. 저는 쭉쭉 다 붙여주셨어. 그거 스태프 디테일 보자고요. 저는 지금 캐비닛 안에 있습니다. 본인 집이신가요? 네, 제 크기에 딱 맞는 컴팩트한 사이즈. 두 명이 있으니까 좀 아늑한데. 불편해요. 아늑한데 누가 보면 내가 큰 줄 알겠다. 불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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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바이니까 이제. 위, 즈 라고 쓰고 마지막 엔딩 때 제가 이렇게 손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반대로 적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다행입니다. 반대로 적으면 망하는 거야. 짜잔. 어때, 괜찮아? 근데 이거 말려놔야 돼요. 벌써 번졌어. 아, 오늘 인기가요를 마지막으로 오늘 막방인데 음성변조 같지 않나요? 아니요, 빵인데요. 너무 아쉽고요. 3주간 열심히 달려온 저희 위즈와 저희 도인들한테 멋있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사랑해요. 원래 브이캠으로 하나만 잡힐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카메라 리허설 때 마지막에 브이캠 잡고 바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에다가 메시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만나. 됐어. 다시 만나. 우리 다시 만나. 와. 정인대 대표로 제가 받겠습니다. 생일이니까.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생방 축하합니다. 제 생일은요? 축하합니다. 제 생일은요? 나는 정인들 막방 축하합니다. 얘 대표로 뭐라 그럼? 그래. 자, 하나, 둘. 찰나! 아, 빨리 와. 다시 와. 하나, 둘, 셋, 넷. 막방 축하합니다. 막방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더빙들 막방 축하합니다. 예! 예! 저희가 이렇게 또 싱글 1집 막방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막방. 네, 진짜 마지막 방송이죠, 오늘. 마음이 어떠세요? 막방이라고 하지만 두 번째인데도 조금 떨리는 것 같고요. 또 오늘 막방이어서 여러분들이 챙겨주셔가지고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짜잔! 위즈! 위즈! 다시 만나! 다시 만나! 안녕!